안녕하세요, 알제이입니다. 오늘은 보그하고 GQ 잡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내년에 올릴 줄 알았는데 잡지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이게 11종 세트이기 때문에 보그 3종이랑 GQ 8종입니다. 먼저 보그. 다들 미리 보셨겠지만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표지입니다. 멋있다. 이게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 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좀 옛날 감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난해할 줄 알았는데 실물로 보니까 표지가 얘가 제일 예뻐요. 제 취향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다음 세 번째 표지. 와, 이 표지 사진도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차피 내용물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 500페이지 중에 방탄이 어디 있을까요? 2022. 와, 멋있다. 아래. 와, 사진 진짜 멋있어. 대박이죠? 와, 역시 잡지는 달라. 사진이 예술인데요? 와, 미쳤다. 사진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순서지? 오, 포토그래퍼가 다르네요? 와, 이건 진짜 예술이다. 예뻐라. 어머! 진짜 예뻐. 이 사진 너무 멋진데요? 우와. 이 다리 근육. 어머. 와. 찐! 전 패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좀, 좀 난해하다 싶었는데, 패션은 잘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히 알겠네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거 보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니까요? 사진이 분위기가 또 굉장히 다르죠. 보니까 포토그래퍼가 또 달라요. 멤버마다 다 다른가 보다. 토끼. 어머. 심쿵.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우와. 이 사진 진짜 예쁘다. 완전 미술 작품인데요? 멋져라. 우와. 삐. 진짜 비는 이런 바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레전드 사진 나왔습니다.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 와, 다리 길이 좀 보세요. 패션 디렉터들은 진짜 옷 입힐 맛 나겠다. 옷걸이가 너무 좋아서. 아이고야. 여기는 이런 가루 사진입니다. 아, 이 사진 실제로 실려있는 사진이었구나. 저이 사진 보고 태용이가 잘못 찍은 줄 알았어요. 예뻐라. 너무 멋있습니다. 재요. 와, 멋있다. 진짜 사진에 감탄하고, 탄이들을 감탄하고. 어머! 이 사진 너무 좋지 않아요? 멋있다. 대박. 이거 우리 90년대 아이돌들이 이런 포즈로 많이 사진 찍었잖아요. 이 포즈도 그렇고. 멋있다. 슈가. 와. 진짜 기절하겠다, 진짜. 엄마. 이 사진 어떡해요. 너무 좋아. 왠지 섀도우가 생각나는 사진입니다. 치민. 와. 너무 예뻐. 역시 지민하고 빨강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웃지? 이 단체 사진은 끝인가요? 아, 아니네. 이 뒤부터는 비하인드 컷입니다. 에이. 아, 아까 그 장면이 포토샵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촬영했구나. 귀여워. 다
다들 고생했다. 어머머. 멋있습니다. 단체컷. 보그 코리아 with BTS. 탄이들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이 넘는 것 같은데? 다음은 GQ입니다. 먼저 표지 모델 RM. 진짜 멋있죠? 여기 R이라고 써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 GQ는 30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좀 두께가 있어요. 다음 모델은 석진. 아까 봤을 때 멤버별로 포토그래퍼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멤버별로 좀 다른 분위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이. 귀여워. 다음은 슈가. 이 사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S. 다음 호비. 색상이 진짜 호비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J. 다음은 지민. 저는 지민 버전 표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귀여우면서도 좀 뭔가 오묘하지 않아요? J. 다음 B. 역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노란색만 보면 버터가 떠올라가지고 노란 글자가 버터 같고 너무 좋네요. 다음 정국. 너무 멋있어. J. 마지막 단체입니다. 단체는 흑백 사진이에요. 완전 분위기 있다. 예쁘다. 그럼 이 단체 버전으로 볼게요. 어? 처음부터 있는 건가? 여기 목차에 남준 사진 있어요. 다 들어가 있나 보다. 우와. 정국까지. 뒤로 쫙 찾았습니다. BTS. 단체컷 나오고 남준. 이 남준 사진 위치가 별로네요. 근데 이 사진 좀 약간 고등학생처럼 나오지 않았어? 너무 귀여운데? 와, 얘 같은 포토그래퍼긴 한데 여기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실려있네요. 와, 멋있다. 아니, 이 머리 진짜 고등학생 같다. 흑백 사진 멋있어. 다음은 진이네요. 진짜 흑백 사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남자가 아닐까요? 너무 잘생겼어. 우와. 귀여워. 슈가. 이 사진 너무 예쁘다니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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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진짜. 오 마이 갓. 최고다, 진짜. 이야. 잡지 보다가 지금 거의 밤이 돼가지고 불을 좀 켜고 올게요. 이제 좀 밝아졌네요. 와, 호비.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와, 사진 너무 잘 찍었어. 크, 세상에. 다음은 지민. 저 사진 너무 멋있어. 전 이 사진도 너무 좋아요. 전 패션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재킷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지민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 사진. 야, 이 사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미들 기절시키려고. 멋있어.
다음 B. 여기가 어딜까요? 뒤에는 완전 익숙한 아파트 단지 모습 같은데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또 멋있네. 야, 흑백도 멋있다. 와, 진짜 이 다리 길이. 저는 왠지 모르게 태영 사진 중에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비가 아니라 태영이 같은 사진. 완전 자연스러워서 좋습니다. 이거 베개 맞죠? 백 아니죠? 마지막 정국. 멋있다. 오, 이 옷 멋있는데요? 어머, 이런 화려한 옷도 잘 어울리네요. 사진 완전 느낌 있죠? 오메나. 와, 예뻐요. 미대생 오빠 같은 분위기. 제가 미대생이었거든요? 이런 오빠가 어딨어. 와, 여기도 비하인드 컷이 있어요. 보그에서 봤던 사진들이랑도 좀 겹치는 게 있네요.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세상 다정해. 끝났어요. GQ는 한 이 정도가 타니들 분량입니다. 너무 빠져서 보느라 저녁이 된지도 몰랐네요. 그럼 여기서 잡지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 영상에서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안 좋은 소식을 연달아 듣게 됐어요. 아, 좀 우울한 연말이지만 평소에 건강한 타니들이니까 짜잔 하고 금방 다시 회복되겠죠? 진짜 후유증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진짜로 2022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